비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우선 이토를 살해하는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려. 하지만 대한제국 의명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민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입니까? 누가 죄입니까?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살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죄입니까? 죄입니까?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정성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준무입니다. 저희는 지금 뮤지컬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 뮤직비디오도 찍기 위해서 지금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민족의 영웅들이 이곳에서 수감됐던 곳이라서 더 마음이 먹먹하고 너무 많이 숙연해지고, 어쨌든 이곳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니까 마음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영광스럽습니다. 올해 특별히 또 3.1운동과 많은 국가적 행사 기념들이 있는데, 공연을 보시면서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비고 안중근, 비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주기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뮤지컬 영웅 화이팅!